민주당 대변인 조우성입니다.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이 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겠습니다. 누리호가 오늘 우주를 향해 성공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하며 국민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오늘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우리의 힘으로 우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국내 유출 100%로 만든 첫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기까지 애써오신 모든 관계자분께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끝내 성공을 이끌어낸 관계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앞으로도 관계자 여러분이 대한민국 한국 우주 역사를 계속 새로 써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우주시대의 꿈과 우주산업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국민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공 우주산업을 미래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우주도전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